그 보충 문제는요. 그 진도 나가면서 푸는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보고 그냥 몇번안 남았으니까 OX 문제를 계속 할까 합니다. 프린트 한번 보죠. 1번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가 있으면 소멸되지만 병의 권리보다 후순위가 없죠. X입니다.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X입니다.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죠. 따라서 스스로 자신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X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물론 반환하고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대가를 보상하려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죠. 4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X입니다.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해 부담하죠. 6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점. 다시 말하면 요 토지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7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8번 시효 완성을 이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돼요. 따라서 점유 기간 동안의 그 이익도 취득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8번은 X가 되는 거죠. 박스 보시면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 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9번입니다.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거든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0번 X 토지에 관하여 정명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요 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액이니까 단독으로 할수 있고요. 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든요. 따라서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보존액이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한다는 거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12번 X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X입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죠. 변경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갑이 과반수 지분을 넘었더라도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고요. 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2번은 X가 되는 거죠. 13번 환매 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 행사됐어요. 물론 이것도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등기가 격려가 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다는 말은 환매 등기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13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4번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이네요. 지상권은 소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4번은 X가 되는 거죠. 1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저번 주에 했었죠. 16번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17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제가 잘못 읽었죠, 그죠?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설치 비용을 뭘 해야 돼요? 부담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17번은 X가 됩니다. 18번 용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분리 양도할 수가 없고요. 19번 용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을 면할 수 있다. X예요. 이게 조심할 것이 이게 기출문제 질문인데 누가 누구에게 위기하는 거냐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9번은 X가 되는 거죠. 20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지역권이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쓰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편익을 갖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다 무엇을 가질 수 있죠? 지역권을 가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X네요. 자, 오늘 전세권입니다. 106페이지 전세권이죠. 정리하고 이제 교재를 좀 볼 건데요.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개념이죠.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특징은 요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전세권자가 반환받기 위해서요.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이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설정 등기 여부죠. 만약에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전세권인 거죠. 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첫째,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하는 거, 가름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또 전세권의 목적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토지일 수도 있죠. 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따라서 뭘 안 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은 없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까지 받아야 되는데 인도받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아직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만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 선,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줘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자, 전세권은 일부 토지에 설정할 수 있고요. 일부 건물에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부 전세권의 경우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요 전세권자도 뭐는 인정이 되냐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다른 원인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저당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추가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일단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단기간인데 최단기간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게 혼란스럽게 정리하게 되면 알면서도 문제 풀 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일단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기간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만 한한다는 점. 또 건물이라 그래서 무작정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것이고 6월에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무작정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법정갱신이죠. 첫째 요건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고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에 관한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실 것은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등기하지 않고 있더라도 제3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정 갱신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거든요. 주택 임대차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기간이 몇 년이 주어지죠? 2년이 주어지는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되더라도 약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은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자는 왜냐하면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사용 수익해야 돼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누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고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는 청구하지 못하죠? 피로비는 청구하지 못하죠. 다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냐면 유익비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내용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전세권 설정자는 지출액과 증가액 중둘 중에 하나를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뭔가를 부속시킨 경우입니다. 자, 부속시킨 경우에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로 가게 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 되지 않았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어야 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거부할 수 없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익비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능한데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지상권과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러한 자유를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 특약으로도 그것을 금지시킬 수 없었는데 반해서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보자고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 106페이지에 전세권 개념이 나오고요. 하단에 보시면 전세금이 나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맨 밑에 보시면 증액 청구가 인정되는데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하고요. 5%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무엇과 똑같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전세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전세권자의 사용수익해가지고 요거죠.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된다. 따라서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 당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은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고장난 것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고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전세권에 처분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전전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정리를 안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고요. 을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세를 또 줬어요. 우리가 전전세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전전세권자라고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니까 원칙적으로 갑으로부터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죠? 전전세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요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절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클 수는 없다. 기간도 더 길 수 없고 전전세금도 더 길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병의 권리는 을의 권리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죠. 따라서 을은 임의적으로 뭐 전세권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요 전전세권도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기 때문에 병이 가을로부터 전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을의 집이 경매되는 게 아니라 갑의 집이 경매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건이 특이합니다. 병은 자신이 전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을도 갑으로부터 원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죠?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매수를 청구하는 거냐면 갑한테, 집주인한테 매수를 청구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동의 또는 매수를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만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잠깐 보시면은 3번 해가지고 전전세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설명 드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6번을 제가 읽어봐야 되겠네요. 6번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또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자기가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전세권자도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전세권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읽어본 내용은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진 난 거는 전전세 안 했더라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진이다 이런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병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게 뭐예요? 공평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을이 갑에게 불가항력이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해된다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반환하고 병에게 별도로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을은 갑에게 뭘 줘요? 책임을 지니까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책임액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죠? 공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을도 공제당하면 병으로부터 받은 전전세금에서 뭐 하면 돼요?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공평을 위해서 두고 있는 규정이니까 좀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소멸 사유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 목적물의 멸실해가지고 1번 불가항력이라는 목적물의 멸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불가항력이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거리 2번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라는 목적물이 멸시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책임액만큼 전세금에서 뭐 당합니까? 공제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13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네 개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네 개로 나눠 이유 외우지 마세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용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뭐 당합니까? 소멸 청구당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효과 1번 동시행 관계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서류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뭐죠? 동시행 관계이므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목적물을 뭐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선 변제권 문제는 좀 이따가 저당권 할 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매뉴에 나와 있는 요거죠.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충호권 해가지고 밑에 유익비까지 나오죠. 자, 요 부분이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가 되고요. 부합이 안 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되는데 부합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의 하나고요.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하지 못하죠?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이 나오죠. 최근에 유치권에서 시험 문제를 좀 까다롭게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정리하고 좀 교재를 볼게요. 일단 유치권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 이때는 뭐가 성립하냐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될 수 없는 거죠?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자기 거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뭘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자는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 참 잘 나옵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이러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그 물건을 반환했다는 얘기 때문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 하는 것으로 보냐면 상실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여도 상관이 없지만 누가 직접 점유자라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실질적으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 되지 않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또이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좀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설이 있냐면 반환 청구권만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는 학설도 있고 아예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학설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다소리고 뭐가 통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판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공통적인 거. 뭐는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 그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 또는 공사대금 같은 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권리금이나 임차 보증금,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과 같은 것은 임대차,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변제기가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유익비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뭐가 성립될 수 없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효과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매수인에게도 뭐할수 있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직접 변제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직접 변제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음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도 참 문제가 많은데 일단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에 충당하는 거, 받을 돈에서 까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별제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에 관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돼야 되고요. 따라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치권자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사용 수익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고요. 더 나아가 공사대금 채권자, 건축업자겠죠? 공사대금 채권자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도 뭐로 봅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죠. 자, 요 가지고 좀 교재를 볼게요. 우리 교재는 처음에 유치권과 동시이해 항변권이 나오는데 뒤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이해 항변권은 채권의 뭐죠? 내용이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동시이해 항변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법정담보물권이고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인정이 되고 5번에서 별채권도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권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 성립 요건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 따로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우측에 중간에 나오는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죠. 즐거우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했어요. 자, 이렇게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우리 판례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필요비도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도 청구하지 못하니까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스 밑에 3번, 2번 음이 없고 맨 밑에 있는 것도 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3번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 점유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5번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 유치,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우측에 간이변제 충당권 인정되고 4번 과실수취권 인정되는데 수취한 과실은 변제 충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유치권자는 추가적으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고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유치권은 뭐가 나오냐면 소멸이 나오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